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제 복장에서 아 벌써 말이죠. 예, 힌트를 얻으셨듯이 제가 요즘 지휘 퍼포먼스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새해 가장 걸맞는 희망찬 노래들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아 안토닌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4악장입니다. 아 1893년에 예, 이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작곡을 합니다. 미국의 광활함이라든지 미국의 거대한 자연 거기에 흑인 영가와 인디안 민요가 녹여져 있고 또 그리고 예, 주인공인 예, 예, 본인이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바로 보헤미안적인 향수가 녹아져 있는 아름다운 대작입니다. 맨 처음에 예, 영화 조스에서 배경이었죠. 상어가 나올 때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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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우렁찬 팡파레가 시작이 막 됩니다. 제목은 From the New World 신세계로부터 혹은 신세계에 왔다. 제목만 듣고 많은 주부님들이 백화점에 왔다 이러시면 이건 아니에요. 백화점과는 상관이 없고요. 제목이 신세계로부터 왔다라고 작가가 직접 예, 제목을 정했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신세계에 여러분들이 왔다 생각을 하시고 2016년을 희망차게 개척을 하시면 어떨는지요. 저 오늘 말이죠. 특별히 예, 첫 연주다 보니까 제가 직접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오는 것이 맞는데 제가 받는 출연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는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말이죠. 연주를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KBS